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군고구마 육군의 단위 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육군의 단위 제대는 지휘관이나 지휘자의 계급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분대부터 군까지 순서대로 얘기해보겠습니다. 이 짧은 영상만 보고 나면 육군의 단위 제대에 대해선 모두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먼저 병장부터 하사는 분대의 지휘자인 분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. 1분대장, 2분대장, 3분대장이 그의 시입니다. 분대는 유일하게 병이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단위제대입니다. 분대 다음의 단위제대는 반입니다. 중사부터 준위까지 반의 지휘자인 반장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비반장, 총포반장, 수송반장이 그의 시입니다. 반 다음의 단위제대는 소대입니다. 소대는 위관장교가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단위제대입니다. 소위부터 중위까지 소대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. 1소대 소대장, 2소대 소대장, 3소대 소대장이 그의 시입니다. 소대가 모이면 중대가 됩니다. 대위는 중대의 지휘관인 중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. 1중대 중대장, 2중대 중대장, 3중대 중대장이 그의 시입니다. 중대는 위관장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제대입니다. 중대급 이상 단위제대의 장은 지휘관이라고 합니다. 앞서 말한 분대장, 반장, 소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로 부릅니다. 중대의 장인 중대장부터 지휘자가 아닌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말하면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단위 제대가 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중대장부터는 지휘관 휘장을 폐용할 수 있습니다. 중대 다음 단위 제대는 대입니다. 대의 지휘관인 대장부터는 영감급 지휘관이 지휘하게 됩니다. 소령은 대의 지휘관인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. 군악대의 군악대장, 의무대의 의무대장 등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 다음 단위 제대는 대대입니다. 중령은 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. 수색대대의 수색대대장, 공병대대의 공병대대장, 통신대대의 통신대대장 등이 예시입니다. 대대 다음 단위 제대는 연대입니다. 대령은 연대급의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연대급은 연대, 단, 창이 있습니다. 199연대 연대장, 288연대 연대장, 366연대 연대장 등이 연대장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, 공병단의 공병단장, 정보통신단의 통신단장, 군사경찰단의 경찰단장, 군수지원단의 군수지원단장 등도 연대급의 지휘관입니다. 연대 다음 단위 제대는 여단입니다. 여단급 단위제대부터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합니다. 준장은 여단급 지휘관인 여단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. 공병여단의 여단장, 포병여단의 여단장 등이 그 예시입니다. 여단 다음 단위제대는 사단입니다. 소장은 지휘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지휘관인 사단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. 84단 사단장, 94단 사단장, 104단 사단장이 예시입니다. 현실적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단 다음 단위 제대는 군단입니다. 중장은 군단의 지휘관인 군단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. 20군단 군단장, 30군단 군단장, 40군단 군단장이 그 예시입니다. 군단 다음 단위 제대는 군입니다. 육군의 대장은 가장 큰 단위 제대인 군급 단위 제대의 지휘관인 군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다. 5군 사령부의 5군 사령관, 8군 사령부의 8군 사령관이 그 예시입니다. 군은 육군의 가장 큰 단위 제대입니다. 지휘관 또는 지휘자의 계급에 따른 단위 제대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육군의 단위 제대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